안녕하세요. 꾸랑아리 농장 이영진입니다. 오늘이 6월 4일인데 저들 귀족 서리태를 심고 있습니다. 서리태 심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예년에 저희들은 6월 15일경에 심었습니다. 그랬더니 비둘기 뭐또 고라니 그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에 씨를 심고, 그 다음에 모를 벗어 심고, 뭐, 또, 보식을 하고, 뭐, 이렇게 해서, 막, 많이 심을 때 뭐, 세 번씩 막, 이렇게 심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, 6월 10일 이전에 심으면은, 그, 비둘기나 조류 피해가 아주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, 산과들의 그, 뻣나무에 뻣이 있지 않습니까? 뻣이 익어가고, 또, 뽕나무에 오디가 있습니다. 그 오디가 익어가는 그 시기에 그거를 비둘기가 먹는답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 서리태가 심어서 나오면은 나올 때그 오디를 먹고 뻗을 뻗는 열매를 먹는 시기에 나오게 되면은 그 피해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6월 15일경에 심었던 서리태를 지금 6월 4일날 심고 있습니다. 원래는 6월 10일 이전에 심으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빠른 한 5, 6일 정도 더 빠른 6월 4일 날 오늘 심고 있습니다. 그래도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피해가 적을는지 아주 피해를 안 받을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피해가 없을 걸로 기대하고 심고 있습니다. 서리태를 6월 10일 이전에 심으면은 될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서리태가 6월 10일 날 심지 않습니까? 땅 이렇게 서리태를 지금 심었는데 땅에서 이게 한 5, 6일 정도 돼야지만 싹이 틀 것입니다. 그 시기에 그 비둘기나 그 조류 피해 그들이 그 오디나 뻗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지만 그 시기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오디나 뻗나무 열매가 한창 익어서 그때 한창 따먹어야지만 저그 비둘기가 저이 콩에 안 대든다는 얘기죠. 그래서 10일 날 심으면은 한 15일, 16일 정도에서 저 싹이 터서 나올 것입니다. 그 시기에도 오디가 있어야 되고 뻗나무 뻗이 아주 달고머리하게 익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. 그때 다 떨어지면은 다시 비둘기는 콩한테 대드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10일 이전에 뭐 8, 7, 8, 9일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빠른 5일 정도 더 앞당겨서 오늘이 4일인데 오늘 심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조류 피해, 비둘기 피해를 피해갔으면은 아주 저들 예상이 아주 맞는 것이죠. 여러분들도 콩농사 짓는 분들 요걸 참고를 하셔서 피해를 아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.